민주주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분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도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어차피 빈자를 위한 정치체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빈자, 가난한 사람. 왜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정치체제일 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때 많았어요. 어느 나라나 가난한 사람도 많죠. 네. 그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정치체제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혐오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야, 이 민주주의란 정치체제 정말 웃긴 정치체제다. 이걸 좀 해봤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원하더라. 그리고 이방인, 도시국가니까 그 도시 외에 있는 사람이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원하더라. 이주민, 동등한 대우를 원하더라. 제자가 교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평하더라. 심지어 길을 가다가 염소를 만났는데 이 염소가 자기가 사람 저러고 길을 안 비켜주더라 이런 씨. 이따위 정치체제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혐오스럽고 공포스럽죠. 특히 왜? 민중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걔네들이 다스린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철인. 철인, 철인. 예. 거기에서 얘기한 철인이, 뭐, 철인 아톰 할 때 철인이니까, 철인 20% 할 때, 아니면 철인 선정경제 할 때, 철학자를 쓰는 거예요, 철학자. 모든 걸 다 아는 철학자가 밥도 먹여주고 똥도 닦아줘야지 민중이 행복하지. 무슨 민중이 다스려. 걔네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민주주의가 대세의 정치체제가 됐어요. 그죠? 대세의 정치체제가 됐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렸죠. 그리고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제 민주당 또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따른 어떤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하고 국민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관철이 돼야 돼요. 그게 월 민주라는 말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헌법에도 그렇고 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원하거나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좀 관철되어야 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인 거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사실 을지로위원회가 하는 그 국민들 힘들고 어려운 또 국민들을 지키고 또 그분들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정치의 영역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은 사실상 을지로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 민주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애초에 그 전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냥 저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걸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뭐 을지로위원회 출범식이지만 그런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해야 될 당연한 일들 아까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최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얘기를 또 하신 이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도 바꾸고 또 다른 정당도 영향을 미치고 전체 정치 시스템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것 그리고 잠깐 저도 언급했던 것이 여기 굉장히 많은 뭐 소상공인분들, 노동자분들 다 오셨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좋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만 어깨하고 어깨를 잘 벌고 나가고 손을 잘 잡고 나가면 아, 굉장히 저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있었죠. 2차 대전 전에, 그러니까 1919년부터 20년대 사이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대공황이 왔다는 것은 사실 시장이 실패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공황 이전에 한 60년 가깝게 미국의 거의 정치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건 공화당이었어요. 미국 공화당. 민주당은 거의 이름을 내밀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실패로 대공황이 왔는데 공화당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철학이 뭡니까? 시장 불개입이거든요. 시장이 실패했는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뾰족한 해법을 공화당이 내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공화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공화당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던,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즈벨트예요. 그리고 루즈벨트가 당선되자마자 첫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뉴딜입니다. 내가 뉴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뉴딜. 새로운 딜. 새로운 딜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새로운 계약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해석되는데 광범위하게 보면 새로운 사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광범위하게 그 단어를 해석하면. 제일 좁게 해석하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3R이라고 뉴딜의 핵심을 3R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연설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릴리프 구제예요. 구제. 당장 사람들이 실업하고 막 거리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R은 뭐냐면 리커버리,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으로 완전히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적어도 회복은 시켜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리폼입니다. 완전히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리폼. 리폼을, 사회를 완전히 리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당장 막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잘리고 가난하니까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릴리프 구제하고, 그 다음에 공황 전으로 회복은 시키니까 당연히 회복시키는 건데, 세 번째 완전히 사회 구조를 다시 짜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리폼을 해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했던 게 노조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노조를 할 권리, 그 다음에 노조가 사업자와 협상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독점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들을 만들어요. 리폼의 내용으로.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약탈적 금융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만듭니다. 사실 앞에 이제 그 릴리프나 리커버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려요. 뭐 댐 만들고 막 공사 일으켜가지고 리커버리 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얼마 이후에 있었던 2차 대전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팽창하면서 회복이 된 것에 불과해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릴리프, 리커버리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리폼만큼은 어느 누구나 그 성과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저 당시에 그 리폼적 조치로 미국이 굉장히 많이 변하죠. 여러분들 대압축의 시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 깡통을 위에서 밟으면 깡통 위하고 아래가 딱 붙잖아요. 뉴딜 이후에 한 5, 60년간 대압축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깡통을 위아래를 그냥 빈 깡통을 밟아놓은 것처럼 된 거예요. 미국 사회가. 무슨 얘기냐면 상층과 하층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딱 붙어요. 소득세 최고 구간에 93%를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우와. 예. 그래서 많은 자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거든요. 이때가 미국의 최전성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더라도 미국에 이민만 가면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개혁 조치가 그냥 가능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굉장히 조그만 지역정당이었단 말이에요. 우연히 선택을 받은 거고,
근데 저런 개혁 조치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 바로 뉴딜 연합이라는 정치 연합을 만듭니다. 문수에서 일단 포 같은 맨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포 같은 맨, 잊혀진 사람들. 미국 공화당 당시 또는 그 무렵에 잊혀진 사람들이 누구누구였을까요? 미국에서 우리 갑자기 생각난 기억이 안 나는데. 6천 몇 번 버스 그 연설에서 했던 거. 노회찬. 아, 예, 죄송합니다. 노회찬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왜 너무 뻔한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 있잖아. 마이클 잭슨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분이 이제 버스 타면은 우리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버스를 가득 채운, 또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뽀 같은 맨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노동자들, 흑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인 뽀 같은 맨들과 연대를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그래서 뉴딜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가 계층에서도 일부 끌어들이죠. 신흥하는 중공업 자본가들 끌어들여서 아주 희한한 연합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흑인, 노동자, 여성, 네? 그 다음에 일부 자본가들 막 해서 뭉쳐가지고 연합을 공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무렵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딜 이후에 이 무렵에 민주당은 선거에서 거의 지지 않습니다. 거의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정책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리폼이라는 게 완수가 되고, 저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최전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험지다. 험지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전략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렵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그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쓸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또 필요하고 너무나 정당한 전략과 전술 뭘까요? 국민의 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포 같은 맨들이 있어요. 국민의 힘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오히려 무시하고 억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대변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민주당이 연합한다면 어떨까? 특히 부산에 민주당이 연합을 하면 어떨까? 오늘 오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분들, 노동자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다 연합을 해서 어깨를 건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의 연합과 연대가 만들어진다.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가끔 가다 보면, 물론 그 폄하하는 건 아닌데 꼭 그런 내용도 필요해요. 지역의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예산을 갖다, 이것도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꼭 우리 당이 그런 것만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 그것들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고 연합을 만드는 거.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